이 들어가 듄듄 friends. We are 듄듄 friends. Yo yo. 쿨하게 듄듄한 듄듄 K용. 엉뚱 발랄 듄듄한 듄듄 하연. 힙한 매력 듄듄한 듄듄 요. 주바주바 듄듄듄듄 friends. 듄듄 friends. 듄이 듄이 듄듄듄듄 K. 듄듄 K. 주바주바 듄듄듄듄 friends. 듄듄 friends. 듄이 듄이 듄듄듄듄 K. 듄듄 K. 와! 듄이들 반가워요. 자, 듄이들 저번 주 토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었지? 바로 입추! 오, 입추면 가을에 들어선다던 입추? 아니, 이렇게 더운데 아니 무슨 가을에 들어서? 아직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자연이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태양의 구도도 낮아지면서 서서히 가을이 오겠죠? 아하! 한여름의 가을을 외치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상상하면서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해봐요. 듄이들, 오늘 기분 어때? 지금 바로 방가후 듄듄앱에 들어와서 기분 이모티콘을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은 기분, 속상한 기분, 듄이들 기분을 방송에서 소개도 하고 위로도 해줄게요. 그럼 지금 바로 알려줘! 와, 오늘도 듄이들이 많이 왔네요. 자, 신예은 듄이가 듄듄한 체육 생활만 기다렸어요. 아, 일주일의 첫 번째 시작, 듄듄한 체육 생활! 맞죠, 네. 맞죠? 예쁜 희원 듄이가 네. 듄듄한 체육생활이 너무 기대돼요. 꼭 따라서 할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꼭 따라서 하면은 네, 열심히 따라 하면 네, 네, 맞아요. 몸짱이 될 수 있어요. 네. 몸짱이 될 수 있죠. 맞아요. 제가 읽을 듄이는 추준이 듄이 저 오늘 무릎이 까졌어요. 어쩌다 까졌을지 꼭 델밴드 바르고 연구도 발라요. 델밴드를 붙이고 연구도 발라야 돼요. 우왕! 다음은 우와! 아, 닌자 마스터 듄이 오늘 영어학원 수업이 끝나고 왔습니다. 와, 또 수업이 끝나고 온 듄듄이 최고로 좋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노우 듄이가 듄피아를 잡아 선물 받을래요. 기다려라, 듄피아! 라고 하셨어요. 과연 오늘 듄피아는 누굴까요? 잘 찾아주세요. 매 눈으로! 매 눈으로! 자, 친구들의 기분까지 세심하게 헤아린 듄듄! 정말 듄듄하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준비했지? 함께하면 몸도 튼튼해지고 머리도 똑똑해진다는 사실! 방송 중간에 듄듄 앱으로 문제 나갈 때 정답 맞히면 듄듄한 선물도 가득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 듄듄한 체육생활에 멋진 형아! 우리 듄듄한 형 만나러 가기 전에 할 일 있죠? 바로 준비운동! 다 같이 준비운동 따라해요! 월요일은 체육생활! 모두 함께 운동합시다! 월요일은 체육생활! 모두 함께 운동합시다! 자, 오늘도 체육생활엔 이상한 행동을 하는 마피아! 듄피아가 숨어있다! 과연 오늘의 듄피아는 누구? 자, 그럼 우리 아까 받은 쪽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저 먼저! 과연 오늘은 누가 이상하고도 특별한 미션 행동을 하는지 마지막까지 잘 지켜보고 듄피아를 찾아주세요. 듄피아 찾기에 성공한 듄이들에게는 선물 보내줄게요. 듄피아를 찾아라! 태용이 너지! 아니 이건 지난번 협응력 훈련할 때 쳤던 춤 아니야 이거? 아주 잘 기억하고 있군. 맞았어. 눈, 손, 발, 온 몸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바로 협응력! 잠깐만. 근데 오늘은 머리가 좋아지는 운동 3탄이라고 하지 않았어? 맞아. 눈, 손, 발 이렇게 온몸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연습을 하면 인지 능력이 향상! 그래서 뇌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거지! 그럼 오늘은 협응력을 키우는 연습? 그렇지. 이름하여 뇌랑 몸이랑 합동작전! 뇌랑 몸이랑 합동작전?
그러면 뇌랑 몸이랑 함께 쓰는 그런 운동인가? 그렇지. 자, 그럼 우리 오늘도 체육생활을 함께할 준이들 불러봐야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우리랑 함께할 준이들 나와주세요. 와, 준이들 반가워요. 송연우 준이. 와, 안녕하세요. 오늘도 씩씩하게 운동 잘 따라할 준비 됐나요? 네, 준비했어요. 열심히 할게요. 이야. 와. 그렇다면 서영 준이 나와주세요. 네, 서영 준이 오늘은 뇌와 몸을 함께 써야 하는 운동이니까 열심히 잘 따라해요. 네, 잘 따라할게요. 우와, 우리 준이들 오늘 너무 씩씩한데요. 맞아요. 최고예요. 자, 우리 TV를 보고 있는 모든 준이들도 다 같이 따라해봐요. 자, 오늘 뇌랑 몸이랑 합동작전 첫 번째 동작은 바로 손 앉아서 손발 박수! 앉아서 손발 박수? 자, 이 동작은 저번에 면에. 그 박수 운동이 이게 뇌활달에 도움이 된다고 했었잖아. 맞지? 맞았어. 그럼 이건 머리를 쓰면서 치는 박수인가? 오? 그러면 머리가 두 배로 좋아지겠네? 아니, 그럼 든든한 형 어떻게 하는 건데? 좋았어. 자, 동작 설명해줄게. 이 동작은 앉아서 하는 동작입니다. 네. 자,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팔과 발을 양옆으로 벌린다. 벌린다. 그리고 손과 발을 동시에 박수. 박수. 이렇게 박수를 계속 치다가 자, 다음에는 손과 발을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따로?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박수를 치는 거지. 자, 이렇게 하는 동작인데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들 팔다리 벌려서 준비하시고. 준비. 네. 자, 처음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손발 따로따로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와, 이거 손발 따로 하려니까 엄청 힘들고 막 헷갈려. 그렇지. 이 손발을 따로따로 함으로써 머리에 더 많은 자극이 돼서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거지.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 자, 그럼 뒤에도 같이 해볼까요? 준비. 준비. 시작. 자, 처음에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빠르게! 빠르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손발 따로따로 네. 처음에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좀 힘들긴 하지만 난 그래도 조금 능숙해진 것 같아. 봐봐. 자, 나. 나 봐봐. 나 태영아, 나 봐봐. 나도 머리가 엄청 아이고 좋아진 것 같아. 오. 공부하다가 TV 보다가 틈틈이 연습하면은 진짜 머리 좋아지겠다. 맞아. 자, 그럼 우리 이어서 뇌랑 몸이랑 합동 작전 두 번째 동작 다 같이 한번 배워볼게. 뭐요? 두 번째 동작은 바로 눈과 손가락 오락가락. 눈과 손가락 오락가락? 자, 동작 설명해줄게. 네. 가볍게 주먹을 쳐서 어깨 높이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한쪽 손은 엄지손가락을, 한쪽 손은 새끼손가락을 펴고 천천히 리듬을 타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런 식으로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주면 되는데 이때 눈은 손가락 끝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하면 눈이랑 손에 협응력이 작용해서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또 머리도 좋아질 수 있다고. 오. 하나, 둘. 하나. 아이고. 다른 손가락이 올라가. 오, 잠깐만. 이거. 아이, 나는 자꾸 새끼 손가락 이렇게 올라가는데. 맞아. 처음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리듬 타면서 해보자고.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대박 잘하는데. 좋아. 그럼 우리가 천천히 리듬을 타면서 한번 해보자. 네. 자, 다들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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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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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와, 아 나는 믿음을 타면 사니까 잘 되네. 그렇지. 이게 잘 되네. 그리고 이 눈을 이렇게 눈끝 눈이 손가락 끝을 따라가면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오. 자, 그럼 이번엔 준이들도 천천히 해볼게요. 준비. 준비. 시작. 자,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빠르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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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더 빠르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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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나는 지금까지 했던 동작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오, 나는 이렇게 막 리듬을 타면서 하니까 되게 잘 다는 것 같아. 오, 맞았어.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해서 연습하면 익숙해지고 또 머리도 좋아질 수 있다고. 자, 그럼 동작이 다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어서 해볼까요? 준이들 준비됐으면 손 동그라미. 동그라미. 와, 준이들 다들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동작, 앉아서 손발박수 자세 준비. 준비. 자, 다들 준비됐으면 모두 다 같이 하는 거야. 모두 다. 처음엔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손발 따로따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좋아. 자, 이제 바르게 앉아서 다음 눈과 손가락 오락가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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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빠르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더 빠르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까지. 와. 와, 준이들 모두 잘했어요. 자, 준이들 우리 오늘 배운 뇌랑 몸이랑 합동작전 다들 어떠셨나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니까 꾸준히 하기로 약속! 자, 그렇다면 소연들이 나와주세요. 오늘 눈과 손가락 오락가락 운동 해봤잖아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오, 우와! 하나, 둘, 뭐야? 아니, 우와!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우와! 최고예요! 최고! 준진환 형보다 더 잘하잖아요! 네! 자, 그럼 예은디니! 네, 예은디 나와주세요! 네, 오늘 운동 어렵거나 하진 않았어요? 아, 뭐라는지 잘은 안 들렸지만 그래도 예은디니가 아주 즐겁고 재밌었다고 얘기를 해준 것 같네요. 고마워요. 아, 열심히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은디니. 고마워요. 야, 역시 우리 준이들 최고예요. 최고예요. 디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안녕. 안녕. 오늘 동작을 따라하는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추첨해서 선물 보내줄게요. 민피야, 오늘 왜 미션 왜 일을 안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여기 저 아까 하나 못 봤어요. 아, 뭔데요, 뭔데요? 아까 그 하연이가 갑자기 이렇게 막 춤을 제가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뒤에들은 둘째 미션 여기가 의심스러운데요? 그러게요, 갑자기 그러게요, 갑자기 너무 이렇게 급전기를. 네. 다음 주 머리가 좋아진 대결에서도 듄피아의 미션은 계속되니까 누가 듄피아인지 맨눈으로 찾아보세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린 초능력을 가진 강아지들의 슈퍼히어로 애니메이션 포텐독 보고 금방 다시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 맨눈. 뭔가 내가 합동작전을 펼쳐 협응력을 키우고 뇌세포를 깨워라. 머리가 좋아지는 대결! 자, 오늘 대결 우승자에게는 뇌에 좋은 호두가 듬뿍 들어가 있는 들어간? 호두파일! 호두파일!
우와, 진짜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얘들아. 와. 제가 호두파이를 먹기 위해 호파이로 이행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파이로요? 네. 파이요? 야, 요즘 이행시에 아주 푹 빠진 우리 하연이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 파하하하하하하! 예. 예. 다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오늘의 우승은 하연이. 아유, 노력이 너무 가상해서 그 양보까지 해주고 싶네요. 그쵸, 그쵸. 근데 여비 사전엔 양보란 없어요. 파이! 내 거! 내 거! 저도 제 거! 좋습니다. 과연 오늘 호두파이는 누가 가져가게 될 것인지 바로 첫 번째 대결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결은 바로 발박수 빨리치기! 발박수 빨리치기? 저번에 박수 빨리치기 했잖아. 이번엔 발로 하는 건가? 맞습니다. 자, 만보기 하나씩 받아주시고요. 네. 이걸 발목에 차신 다음에 발박수를 빨리 쳐서 이제 가장 숫자가 높으신 분이 이기는 거죠. 다들 네. 배트에 앉아서 준비해주세요. 아, 이건 진짜 호두파이는 내 거야. 어? 이건 진짜. 저번에 이제 박수치기 대결할 때 저번에는 여비랑 나랑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었나? 오? 오? 그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 이 발박수는 다르거든. 좋습니다. 자, 30초 동안 발박수를 최대한 빨리 쳐서 숫자가 가장 높은 두 사람이 결승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다들 착용하셨나요? 네. 숫자 0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확인했습니다. 태용이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린다. 준비, 시작! 진짜 내 거야, 이거. 내가 호두파이. 과연? 자, 모두 열정을 다해서 박수를 쳐주고 계십니다. 20초 남았습니다. 20초예요. 와! 15초. 이거 갈 거야. 호두파이 내 거야. 자, 10초. 호두파이 내 거야. 발목 지났다. 아, 발까지 지났다. 먹고 말 거야. 자, 4, 3, 2, 1. 야, 그만, 그만. 멈추세요, 멈추세요. 자, 다들 숫자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저는 98개. 98개? 응? 저는 이게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90이네요. 90인 것 같아요. 90개인 것 같아요. 저도 98로. 아, 역시 그렇다. 태영이랑 여비가 결승 진출. 호두파이에 좀 더 가까워졌어 우리. 그래서 결승 게임은 뭔가요? 저희 결승 게임은 바로 귀로 들으면서 손으로 반응해야 해서 협응력 향상과 인지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바로 토끼귀를 쫑긋쫑긋. 토끼귀를 쫑긋쫑긋? 네, 자, 토끼 모자를 두 분 먼저 착용해 주시고요. 오, 귀엽다.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펌핑 해볼까요? 오! 오! 네네. 오, 쫑긋쫑긋하네요. 잘 되네요. 좋습니다. 자, 제작진 분들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는 제시어에 맞는 행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고갯길은 오른쪽, 할머니는 네, 고갯길은 양쪽이고요. 할머니는 왼쪽. 미안합니다. 네. 꼬부랑은 오른쪽, 그리고 할머니는 왼쪽. 그리고 고갯길은 양쪽 귀를 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좋습니다. 태영이가 좀 더 잘하네요. 자, 그럼 두 분 어때요? 게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 뭐 가볍게 이기지 않을까 가볍게 싶어요. 가볍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이야기 들려주세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넘어가고 있네. 여기 틀린 것 같아요. 꼬부랑 고갯길은 12굽이. 아, 저 틀렸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넘어가고 있네. 자, 첫 번째 게임은 여비가 틀렸으므로 태형이가 승리! 바로 다음 게임 가시죠. 하지만 저희가 너무 게임이 일찍 끝날 것 같아서 제가 3판 2선 승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제시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게임 제시어는 산토끼는 오른쪽 귀, 그리고 들토끼는 왼쪽 귀, 그리고 깡충깡충은 양쪽 귀 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이야기 들려주세요. 산토끼랑 들토끼랑 깡충깡충 경주를 하네요. 산토끼가 먼저 깡충깡충,
깡충 깡충. 어? 태훈 안 했어요 방금. 깡충 깡충, 깡충 나는데. 깡충 깡충. 어, 아니, 깡충 깡충은 양쪽이 한 깡충. 번인 거잖아요. 맞죠 맞죠. 길토끼가 깡충 깡충. 이러면 그냥 저의 실격대로. 깡충 깡충은 두 번이 아니라 깡충 깡충은 한 번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번 것도 태웅이의 말이 맞았기 때문에 결국 태웅이가 먼저 2승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게임은 없이 태웅이가 최종 우승! 와, 태웅이 우승! 우승! 와, 모두 파이팅! 태웅이 협력 최강인데? 그러니까. 자, 오늘 최종 우승자 태웅이에게 호두파이를 증정하겠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와, 진짜. 아, 드디어 준피아 선택의 시간. 아, 우리 준이들은 준피아가 누군지 눈치를 챘을까요? 과연 오늘의 준피아는 누구일지? 지금 바로 선택해주세요. 오늘의 준피아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준피아는 내가 봤을 땐 오늘 잘 모르겠어. 저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선택은? 오! 오, 왜? 여비? 좋아. 2번 여비를 가장 많이 선택해줬네요. 준이들은 여비를 많이 선택했는데 준이들은 항상 그랬어요. 준준 프렌즈 아시죠? 근데 너무 압도적으로 여비를 근데, 선택해서 근데 오늘 진짜 저는 아니에요. 저 미션이 뭔지 몰라요. 나는 아까 태용이가 계속 아까부터 깜충깜충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태용이로 갈까요? 태용이 아니면 여비일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등표는 잠깐만요. 여비가 진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자 알겠습니다. 저는 여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그럼 오늘의 준준 프렌즈가 선택한 등표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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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용이가 맞아요. 예? 네. 여비요. 저도 여비하고. 그럼 여비요. 또 나야. 저는 오늘의 준피아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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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행이다. 자, 양호는 엄지척하기였습니다. 수시로. 그래서 이렇게 엄지척을 했는데 걸렸나 봐요. 했었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준피아는 바로 여비였습니다. 여비를 멋지게 추리해낸 드니들 중에서 선물 보내줄게요. 도와주세요. 축하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듀피아 찾기는 성공! 듀피아 찾기에 성공했으니까 벌칙은 여비가! 과연 어떤 벌칙을 받게 될지 거북아 퀴즈에서 공개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안녕! 안녕! 상식을 알차게 배울 시간, 지식을 든든하게 채울 시간, 알쏭달쏭 알뜻 말뜻한 퀴즈, 듀이들도 함께해요. 알쏭달쏭 거북아 퀴즈. 자, 오늘의 벌칙자는 바로 여비 씨. 여비. 분장이 뭔가요? 네, 이거는 수박 분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와, 수박. 또 수박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정말 정말 귀엽네요. 맞아요, 귀여워요. 아, 이제 그만 놀리고 퀴즈 시작하게 한번 듬북이 불러볼까요? 네. 듬북아. 오, 준부가 뭐야? 우와, 오, 진짜 잘 산다. 와, 준부가 멋있어졌네. 우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퀴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자, 오늘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에서는 네, 미국 독립 전쟁 이야기가 나왔죠.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사람들은 이 책을 보고 독립을 한번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토머스 페인이 쓴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상식, 2번 변신. 3번 돼지, 4번 선물. 듀니들 지금 듀니 앱에 접속해 있죠? 황금알은 듀니들 손에 달려 있어요. 정답을 아는 듀니들 정답을 눌러줘 눌러줘.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상식, 2번 변신, 3번 돼지, 4번 선물. 와, 3번 돼지 아닐까? 돼지? 돼지? 아, 아니다. 4번 선물? 아니면 변신? 오. 자, 듀니들은 1번 상식을 많이 선택해 줬는데요. 네, 과연 듀니들이 정답을 맞췄을지. 듀부가 정답을 알려줘. 제발 듀부가. 와. 정답은 1번 상식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토마스 페인의 상식을 읽고
독립에 대한 의지를 더 크게 가졌죠. 기대 모두 기억. 이렇게 해서 오늘의 황금알 총 한 개 정립. 아직 퀴즈가 남았으니까 준이들 두 번째 퀴즈도 집중. 집중. 자, 두 번째 퀴즈는 오늘 함께한 활동과 관련 있는 복습 퀴즈죠. 오늘은 눈, 손, 발, 몸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을 했는데요. 이 운동을 하면 뇌 발달과 이 능력이 향상해진다고 했죠. 이 능력은 무엇일까요? 1번 인지, 2번 체인지, 3번 어레인지, 4번 가스레인지. 준이들 준준앱에 접속했죠? 황금알은 준이들 손에 달려있어요. 정답을 아는 준이들 정답을 눌러줘. 자,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1번 인지, 2번 체인지, 3번 어레인지, 4번 가스레인지. 뭐지? 내가 봤을 땐 4번 가스레인지는 4번. 무조건 아니지 않을까? 맞아, 아닌 것 같아. 4번 가스레인지 아니야? 2번 체인지. 아닌가? 준이들은 1번 인지를 많이 선택해줬는데요. 과연 준이들이 정답을 맞췄을지. 준부가 정답을 알려줘. 과연? 우와! 정답은 1번 인지 능력이죠. 오늘 배운 운동은 인지 능력과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했어요. 야, 준이들도 모두 기억. 이렇게 해서 오늘의 황금알 총 두 개 정립. 자, 이제 마지막 퀴즈만 남았죠? 네, 준이들 우리도 꼭 맞춰서 선물 보내줄게요. 준이들과 함께 푸는 퀴즈 지금 바로 보여주세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획득한 동메달은 몇 개일까요? 1번 9개, 2번 10개, 3번 11개, 4번 12개. 우리가 제가 알기론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땐 16개의 메달을 땄으니까 우리가 총 11개였나? 10개 아니면 11개거든요? 제가 봤을 땐 2번. 2번이요? 네. 좋습니다. 네. 뭔가, 아, 네, 좋아요. 네, 저희들의 정답은 2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의 정답 보여주세요. 과연? 아, 기억이 안 나네. 오! 맞나요? 오, 맞나 봐요! 과연 맞나요? 제가 보긴 봤었거든요. 오. 맞췄다. 정답은 2번 10개였네요. 우리가 정답을 맞췄네요. 준이들 황금알은 총 3개. 선물 받을 준이들은 총 15명. 선물 받을 준이들 보여주세요. 축하해요. 중국이 잘 가. 어, 왜 중국이 걸어가? 갈 때는 걸어가네. 안녕. 준이들 오늘 요즘 날이 무척 덥죠? 날이 뜨거우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돼요. 어? 우리 준준 프렌즈들은 다들 자외선 차단제 바르나요? 어, 당연하죠. 태용이 너 안 발라? 아니, 나는 안 바르지, 귀찮아서. 어?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고 다니다가 자칫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럼 나는 앞으로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야겠다. 준이들도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기. 자, 그럼 우리는 잠시 후에 던져라 준준 수세로 돌아올게요.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요. 안녕. 주사위가 띠용. 선물이 팡팡. 던져라 준준 주사위. 선물 받을 준이 나와라 준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사는 이안영 이윤하입니다. 이윤하 준이 반가워요. 잠시만요. 여기 선물 빙고판 보이죠?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스마트 코딩 로봇이 받고 싶어요. 우와, 아, 3번 스마트 코딩 로봇? 네, 그럼 우리 중에 누가 던졌으면 좋겠어요? 하연이. 저요. 하연이. 완성! 안 돼. 우와, 제가 꼭 스마트 코딩 로봇 뽑아줄게요. 자, 그럼 전국에 있는 뒤를 외쳐라. 두근두근 수차위 던져라. 던져라. 자, 12번 어린이 유산균 세트가 나왔네요. 원하는 상품 제발. 네. 이야. 자, 전국에 있는 주민들 외쳐라. 두근두근 주사위 던져라 제발. 원하는 대로 아래로 한 칸. 캐릭터 놀이 세트. 아, 준이 캐릭터 놀이 세트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럼 캐릭터 놀이 세트 보내줄게요. 네, 유나준이 방송에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네, 제가 언니라는 걸 물려받아서 탔는데 이번 생일에 자전거를 선물 받았어요. 우와, 유나준이가 새 자전거를 선물 받았구나. 선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새 자전거를
매일 자전거 타는 걸 연습했거든요. 그럼 연습도 많이 하고 새 자전거도 생기고 앞으로 정말 많이 타겠어요. 아니요, 요즘은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자주 못 타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많이 탈 거예요. 저는 자전거 타는 게 즐겁거든요. 아, 새로 자전거를 샀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못 타게 돼서 아쉽겠어요. 짜주니까 자전거 탈 때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빨리 달릴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코로나 할 때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좋아해요. 맞아요. 우와. 자전거를 타다 보면 시원한 바람도 불고 그리고 속이 뻥 뚫린 느낌도 들잖아요. 코로나가 조금만 잠잠해지면 재밌게 자전거 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전장비 꼭 하기 약속! 약속! 네, 약속할게요. 네, 오늘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안녕! 안녕! 생방송 반가워 준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모두 재밌게 봤나요? 내일은 빵 터지는 실험실에서 무슨 빵 터지는 실험을 할지 모두 기대해요! 그럼 우린 내일 만나! 매일매일 반가운 생방송 반가운 준준! 안녕!